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제 선왕도 이제 사실은 설득이 된 거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직접 이 나라에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민지산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묘지택의 수지 이상이면 오묘의 집, 이게 오묘라는 것은 다섯 마직이라고 해요. 다섯 평? 다섯 평에, 다섯 마직인가요? 다섯 마직의 그 주택가에다가 수지 이상 뽕나무를 심게 되면, 뽕나무에서 뽕을, 뽕잎을 따서 누에를 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50제 가히 의백이며, 50 먹으신, 50 이상 드신 분들이 의백, 비단옷을 입을 수 있다. 비단옷은 그냥 좋은 옷이 아니고요. 추위를 면할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입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돈 구체지 흉을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개 같은 그런 가축을 무실기시면 그 접붙일 때지요. 사실은 새끼 잃힐 때 그때를 잃지 않게 되면 70제 가히 식육이며 70 이상 드신 노인들께서 굶주림이 없이 고기로 든든하게 지내실 수 있으며, 백묘 지전을 물탈기시면, 백묘, 백마지기의 밭을 물탈기시면, 그, 농사 짓는 그 때를 뺏지 않으면,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죠? 동원령 내리면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없으니까. 그 때를 빼앗기지 않게 되면, 팔구지가 가임무기라, 여덟 식구, 여덟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을 굶주림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은 다음에서 그때서 근 상서지기 와야 상서의 가르침을 삼가하여서 여기 순서를 보세요. 의식교 이렇게 되죠. 일단은 추위에서 떨지 말아야 되고 굶주림에서 벗어난 다음에라야 교육을 하라 이거죠. 가르쳐서 신지 효제지이면 가르칠 때는 뭘로 가르치냐면 부모님께 효하는 것, 연장자한테, 연세가 드신 분한테 공경하는 것, 그런 의리로서 거듭거듭 가르쳐 주신다면, 반백제 불부되어 도로의리니, 희끗희끗하신 반백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죠? 그 노인들께서 도로에서 머리에 이구지구 다니는 일이 없을 것이니, 젊은 사람들이 다 이구지구 다니기지, 노인분들까지 그렇게 다니진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노자 의백 식육하며 노인분들께서 따뜻한 비단옷을 입으시고 굶주리지 않는 고기를 잡수시며 여민이 불기불안이요. 이 백성들이 여민이죠. 일반 백성들은 굶주리지도 않고 추위에 떨지도 않게 되고서 연이 불황제 미지위안이다. 그렇게 그렇게 백성들이 다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추위와 굶주림에서 면한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서도 왕천하하지 못하는 왕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는 언 제민지 산지법이라 이것은 제민지산, 백성들의 산업활동이죠. 그거를 만드는 법칙이다. 조씨왈, 조씨라는 것은 거기 명기라고 돼 있지요. 이 맹자 추석을 처음으로 다룬 분이 조기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주자가 많이 이용했어요. 맹자는 조기 추석분이 따로 있어요, 책에. 맹자를 최초로 추석을 다룬 분이에요. 그래서 조씨왈 이렇게 많이 씁니다. 팔구지가는 차상농부야라. 이게 팔구, 여덟 식구 집이라는 것은 상농이 있고 차상이 있고 이렇죠? 차상농가의 집 규모다 이거죠. 차는 왕정지 본 상생지 도라. 이것은 왕도정치의 근본이면서 상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늘 죽음에서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거죠. 고로맹자 위재량지구나야. 그래서 맹자가 제나라 임금과 양나라 임금을 위해서 두번 나오지요. 요 내용이 각 진지하라. 각각
그 임금들한테 이렇게 해보자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마 그 취업 문제가 아닌가,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하지? 양시왈 위 천하제 거 사심하야 가접히 이나. 위자는 다스릴 위자예요.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사심, 이 마음을 딱 들어서 거기다가 딱 놓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연이나 그러나 수요 인심 인문 이로되 이민이 불피 기택자는 불행 선왕지 토구야라. 그렇지만 비록 유 인심, 인심이 뭐예요? 아까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과 인문은 뭐예요? 야, 그 사람 참 어질다, 인자하다라는 소문이에요. 문자는 소문 문자예요. 이런 때는 그럴 때 거성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심, 불쌍히 여기려는 그 마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조금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인문이 나요, 그죠? 저 사람 참 인자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 선왕지 도구야라.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고로 이 재민지산으로 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왕의 도를 행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재민지산, 그죠?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니까 상산 상항심을 갖도록 하는 그 고개시 문제죠. 그것으로서 말씀을 해 주신 거다 이거죠. 이제 며칠 걸려서 우리가 했는데 이걸 총결론 짓는 장아찌예요. 보세요. 차장은 언 인군이 당 출패공 행 왕도요. 이 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임금이 됐다면 임금이 마땅히 패공 그 폐업을 패권을 차지했던 그 공적들 그것을 내칠 출자예요. 내치고. 거기에 혈안이 되니까 자꾸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 왕도요. 왕도 정치를 행할 것이고, 행할 것을 말했고. 또, 왕도지유는 왕도 정치의 요점은 불과 추기 불인지 심하야 이행 불인지정이니. 그또 왕도 정치의 요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불인지심을 미루어서 참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미루고 미루어서 그렇죠? 짐승들도 참아 죽음의 경지로 끌려가는 것을 볼수 없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사람을 죽음의 경지로 몰고 가잖아요. 전쟁은 그 마음을 미루어 가지고 이행 불인지정 그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할 뿐이에요.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는 뭡니까? 저에서 나왔던 망민 같은 거. 그러니 제왕이 비무차심이로되 이 제선왕이 분명히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었으되 이 탈어 공리지사야 공과 이득의 사사로움에 빼앗겼어요. 그죠? 그저 위에 묻기를 뭘 물었습니까? 제환진문지사를 물었잖아요. 제 나라 환공이 패권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진문공도 패권을 차지했어요. 그거부터 묻고서 달려드는 걸 보면 이 사람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공리지사에 있었어요. 공리지사. 그래서 불능 확충하여 그 참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확충하지 못해서 확장하고 채우지 못해서 이행인정이라 어진 정치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죠. 수이 맹자 반복 효고 정절 여차로도 비록 맹자가 반복해서 그 효고 밝게 고해주고 정절 아주 정밀하고 절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도 이 폐고 이심하여 그 가리워진 것이 그 아까 공리의 사사로움에 가리워진 것이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종불능후환이 끝내 깨닫지 못했으니 시가 탄야르다. 이것이 바로 참 탄식할 노릇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통탄할 노릇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오묘지태계 수지이상이면 오십재 가이의백이며 계돈 구체지휴글 무실기시면 70제 가이시교의면 백묘지천을 물탈기시면 팔구지갈 가이무기의면 근상서지교하야 신지이 효재지의면 반백제 불부대여 도로의리니 노제의 백시교하며 여민이 불기불하니요 연이 불황제 미지유야니다. 자는 언제민지 산지 법열어 조시왈 팔구지가는 자상동부야라. 자는 왕성지 본 상생지도구로 맹자의 위 재량지 군하야 각진지야람 양시왈 위 천하제 거사심하야 가저피이나 연이나 수요 인심 인문이로되 이민이 불피기택자는 불행선왕지 도고야라 고로이 제민지산으로 고지하시니라. 자장은 언인군이 당출패공 행왕도요. 이 왕도지요는 불과축기 불인지심하야 이행 불인지 정이니 제왕이의 비무차심이로되 이 타러 공리지사야 불능악충하야 이행인정이라. 수이 맹자 반복 효고 청절 여차로도 이패 고이심하야 종불능 오하니 시카탄야로다.